보통 1회 치료 시간은 보통 한 2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심한 사람들은 좀더 오래 돼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짧게 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20분 정도면 충전이 된다고 보고, 한 부위약이 나쁜 부위에 충전되는 건 1분이면 80% 정도가 충전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치료 간격은 보통 정상 성인들, 뭐 연세 드신 분들도 괜찮고, 이런 정상 성인분들은 일주일에 1회 정도면 되는데, 암 환자인 경우에는 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거의 매일 치료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평상적으로 1회 치료에 20분 치료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하는 게 가장 적당하지만 뭐 병이 위중하다든지 통증이 극심하다든지 또암 환자인 경우에 좀더 자주 또 장시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호화타는 주로 근골격계 통증에 이제 잘 듣고, 그래서 팔, 다리, 무릎, 또 뭐, 목 디스크 굉장히 좋아집니다. 목 디스크는 상당히 수술하지 않고도 목 디스크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또 어깨 결림이라든지 어깨 뭉침 현상, 이런 거 굉장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뭐, 팔꿈치, 테니스 엘보, 그 다음에 손목 아픈 거, 그 다음에 무릎, 또, 근육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지고 다리의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 상당히 빨리 좋아지는데 보통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7회 내지 10회 여러 군데 7군데 내지 10군데 병원을 다 들렸다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계속 아 나는 이게 고질병이구나 해서 오시는 건데 실제로 그러면 이 호아타 요법이 내부 장기 특히 위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좋아질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좋아지십니다. 특히 위경련 같이 급성 복통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갖다가 호아타 적용을 하면 5분 정도 안에 그 뭉쳐져 있는 위경련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부 장기, 특히 위장이라든지 뭐 소화기 계통, 뭐 만성 설사라든지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치료하고 있는 게 크론스병이라고 자가면역 질환인데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경과가 좋습니다. 뭐 통전통 자체가 이제 찌릿찌릿한 것이 참 치료받을 때좀 괴로울 수도 있는데 통전통 세기를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통증에 예민한 사람은 좀 통전통을 얕게 해주고 또 통전통이 없는 사람은 그거를 또 통전통을 좀 세게 전류의 세기를 좀 세게 해서 조정을 하면서 하는데 통전통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마취한 거를 바른다든지 그러면은 실제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질 않고 마취한 거를 했을 때 마취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취제나 진통제들은 전자를 뺏어 먹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에 반대 방향이에요. 우리는 전자를 집어넣는 음전하를 충전시켜주는 요법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 마취제 주사를 놨다든지 마취용을 쓴다든지 그런 건 가급적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